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소송들, 선거 무효 소송이죠.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들, 단심제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 상황은 선거에 관해서는 법관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선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거 무효 소송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무조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런 판결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한번 다루고 싶은 것은 판사들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왔냐.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126건이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죠. 그 가운데 모두 다 원고 측 소송을 다 기각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5건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무렵에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밝혀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운 좋게 당선이 돼가지고 뭐 한 240만 표 정도 사전투표를 점검한 거 아닙니까? 표를 이동시킨 거죠. 120만 표 정도를 빼앗고 120만 표를 더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당선됐는데도 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부터 저는 갸우뚱하게 봤습니다. 저분이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마 하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기대를 가졌지만 이제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의 동기라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뭐 뭉개는 쪽으로 안 가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제 큰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 QR코드 사전투표용지에 법과 달리 찍혀 나오는 QR코드 이제 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이제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점감 작업에서 중요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어제 이제 오후 2시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담당하시는 그런 장영후 대표,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 위명수 단장하고 이제 장영휴 대표가 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어제 기준으로 261일이 남았는 모양입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이 총선이 22대네요. 이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261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의 보완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현재 심리 중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부처가 사용하는 위원임을 소청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투표지 분류기를 우리가 이제 강하게 의심하게 되는 것은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후보가 받은 그런 득표수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서 더해주고 그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이 된 내용이 여러분들 다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표를 얼마만큼 선거구마다 빼앗아가지고 더해줬는지 득표수 증감 작업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게 되면 역으로 추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가? 아마 거기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유력한 도구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이 포착된 것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출마했던 부여 청량군 개표장에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 김방현 중앙일보 그 당시에 대전총국장의 여러분들 특종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둑놈들 사건 4.15 총선을 다룬 마지막 장이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내지 않습니까? 몇 표를 부여 청량군에서 조작을 했는지 그것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 낸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전산 장비들이 이제 활용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에서는 헌재의 바코드를 사용하고 원래 법대로 투표지 투표 용지에다가 QR코드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재판관들 재판관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분들이 아마 문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거리고 아마 뭐 지금 그런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관들의 판결이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뭐 한국의 법조계가 그런 행편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 이제 이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됨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전문가들이 소견을 붙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126건 이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5건이 이제 남고 모두 기각됐고 5건도 변론 종결 사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안 내렸지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체 무효소송 사건은 원고가 수천만의 비용으로 7개 지역의 투표지를 증거 보존하고 원고는 무려 128이나 변론기를 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4일 소재기 이후에 2021년일 겁니다. 482만의 변론 준비길이 열렸고 2023년 5월 12일 날 1093일 만에 딱 한 번 변론길이 열렸고 원고 피고가 단 한 번의 쟁점 다툰 도시 2023년 6월 15일 1127일 만에 대법관들이 기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라도 이제 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런 뭐 지금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126건을 다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중에 5개를 남겼는데 5건도 변론 종결 사태니까 눈치 보다가 또 그다음에 뭐 그냥 밀어붙이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관들 판사들의 상황인 겁니다. 뭐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다 아들 딸이 있고 할 건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익이 앞서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정관예우도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법대나 이런 데 선후배 사유를 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묻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참 옳지 않은 일인데 이 문제가 이제 뭐 어떻게 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능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번에 보도자를 보게 되면 전산정보 시스템을 다루시는 분들이 QR코드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상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QR코드가 대단히 유력한 득표수 증감 작업의 수단이자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뭐 내세운 거죠. 네. 어떻든 간에 참 이 처음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뭐 제 자신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정 능력이 있고 최소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법 쪽에는 그래도 정의라는 그런 공명정대함이라는 것이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중에 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법 쪽에가 구린 냄새가 많이 나는 그렇게 해서 대법관들이 다 사건을 묻어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거 데이터에서 발견된 통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다 합법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판사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 뭐 선관위하고 거의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김선수, 박정화 뭐 이런 사람들 김명수 뭐 이런 사람들 김승환 그런 사람들 12명, 12명 가운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양심이 좀 살아있는 대법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만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126건 가운데 5건이 지금 있는데 그것도 기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